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형통한 삶, 모든 것들이 잘 열려지고 잘 되어질 때도 있지만은 정말 꽉 막혀져서 답답한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그렇게 기도해도 잘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 꽉 막혀져서 답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기도해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잘 풀려지지 않고 힘든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은 왕이 되어서 잘 통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뭄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이 통치하는 왕 입장에서는 경제가 잘 정말 성장하고 또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꽉 막혀서 이 가뭄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꽉 막혀진 그런 문제가 있어야만 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그 주변에 이 살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꾀를 부리는 거예요. 아, 이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사신으로 위장을 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는데 멀리서 아주 먼 거리에서 온 사람처럼 그 옷도 해진 옷을 입고 신도 아주 낡은 신을 신고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 떡도 이렇게 쉬고 곰팡이까지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화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해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이 기브온 족속하고 맹세를 하면서 절대로 당신들을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이 사울은 이 기브온 이 족속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은 그 후에야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다윗이 잘못한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문제들을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됐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고 났더니 꽉 막힌 문제가 저절로 풀려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꽉 막혀져서 답답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꽉 막힌 것들이 풀려진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꽉 막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다윗은 문제의 이유를 주님께 여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하나님 앞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꽉 막힌 이런 문제 앞에 정말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때로는 내가 애타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을 내가 혹시는 하고 있지 않는지, 또 원망을 들을 만한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나에 대해서 너무 정말 힘든 그런 어떤 것들이 연관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한 그런 일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진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영적인 부분으로 묶여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이 성 전투에서 실패해야 될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바로 아간의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 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처리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간의 죄가 처리되니까 아이 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답답한 정말 안타깝게 확 막힌 문제도 주님이 한순간에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또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회개거든요. 이 미국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또 한국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민족 기도회를 매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갖게 됐는데요. 몇 년 전에 아주 인상적인 그런 그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인 목사님이 그때 참석했던 그 아메리칸 인디안 원주민 그 성도들이 참석했었거든요. 그분들 앞에 정말 이 미국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 나라가 개척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인디안들이 학살되고 죽임을 당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목사님이 잘못한 죄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미국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국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일본 목사님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그리고 36년 동안 식민지 그 통치할 때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 고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렇게 잘못했던 죄를 조목조목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일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일본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3년간 기근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계속 꽉 막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는 것이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럴 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20절 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 인류 구속 역사를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은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 권리 법안을 위한 서명운동이지만 지금 미국이 동성애 문제로 급속히 타락해져가는 가운데서 지금 공립학교의 성교육 문제, 자녀교육 심각하게 타락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서명을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서명운동이 회개운동 그리고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답한 것이 지금 북가주와 남가주 전체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서명운동을 하면서 해온 것이 아직도 4만 명 정도도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55만 명 유한 서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매일 나가서 이 서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 7천 명 이상 지금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 캘리포니아 주와 지금 딜을 해서 한 달 더 연기해서 5월 19일까지 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어쨌든 모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이 어쨌든 깨워서 같이 서명운동에 참여함으로 55만 명의 유효한 서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가장 선도해야 될 그런 앞장서서 인도해야 될 그룹은 교회예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져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이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꽉 막혀진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이유를 분명히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공의의 보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가뭄의 이유를 이제 깨달았잖아요. 이제 알게 됐죠. 자, 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것들이 우리 조상들을 정말 학살했고 이렇게 했고 막 그런 그 원망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바로 여호와의 기업을 향해서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에 빼진 사울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니라. 사실 참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결정입니다. 이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일곱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매 달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풀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입장에서는,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울은 선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영적인 이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 백성들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와, 이 다윗 왕이 이 선왕의 후손들을 막 죽이네, 막 그렇게 악소문을 낼 수도 있어요. 그 참 고통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선왕의 후손들을 막 죽이는, 학대하고 학살하는 그런 나쁜 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가뭄의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자손 일곱을 이제 선택해서 내어주는데 그 중에 요나단의 자손은 뺍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이 요나단하고 같이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요나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동맹을 맺는, 그렇게 그 같이 함께 언약을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나 사람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 진실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의 일곱 자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묶인 일,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일 영적으로 묶인 일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은 우리 역시도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후에야, 이것을 처리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 꽉 막혔던 문제를 풀어주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풀어야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재물을 가져가면 안 돼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을 하나님이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형제와 불화가 되어지면은 그것부터 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힘들어도 하셔야 돼. 어려워도 해야 돼요. 자존심 체면을 다 버리고 해야 된다니까 이걸. 예? 여러분 마음에 막 걸려있는 사람 정말 불편한 관계 이거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부싸움이 되면 예?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물론 안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싸웠다면 화해를 하셔야 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 벌써 몇 년 산 거예요 우리 부부가. 예? 이렇게 살면서 부부 싸움이 안 됩니다. 나는 싸우면은 기도가 막히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싸우면 항상 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그럽니다. 나한테도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근데 진짜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사람은요 정말 답답해서 못 삽니다. 예? 답답해서 못 살아요. 이 기도가 막혀보세요. 숨이 꽉 막히는 거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부부는 그냥 싸워도 성령 충만하면 그 이상한 영이에요. 싸우는데도 성령 충만하대. 여러분 정말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절대로 부부가 행여라도 불편하게 다퉜다면 그날로 푸셔야 돼. 그날로. 오늘 여기 보니까 약간 부부가 떨어져 앉은 그런 분들이 보여. 오늘 꼭 손을 잡으시길 바라고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풀어야 돼. 이건 풀어야 돼. 아멘. 다 풀어야 돼.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분한테 이 노끈을 내가 그 집에서 훔쳤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은혜 받고 이 노끈을 도로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안 풀고 화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노끈만 훔쳐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노끈에 묶여있는 송아지를 가져왔죠. 그거를 돌려줘야지. 진짜 중요한 게 송아지인데 그 송아지에 뭐 예? 송아지 묶었던 노끈만 돌려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그냥 아이 뭐 화해했습니다. 아이 그냥 뭐 나는 뭐 그냥 괜찮습니다. 이러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화해하시길 바라고요. 예? 남한테 행여라도 돈을 좀 빌렸다면은 또 손해보게 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갚으시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은혜 받으면요 정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다 모든 것들 변상해 주고 싶고, 그리고 다 모든 것 그렇게 그 마음을 다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 다 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풀어야 열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역사하시냐, 풀어야 풀려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면서, 선교지는 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오는 거잖아요. 복음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목회는 다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가정교회, 그룹, 또 우리 교인들이 서로 같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한 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아니, 부부도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고 그런데 때로는 가정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편한 그런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연합성회를 인도하고 이제 파리 은혜교회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원래 일정이 한 5-6시간 동안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리로 가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갔으니까 또 좀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날 하루는 집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동하려고 생각했는데, 스웨덴 은혜교회 사역하시는 우리 김명재 선교사님이 이제 그 원래 췌장암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지난해 선교대회 때도 건강한 몸으로 오셔서 정말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스웨덴 은혜교회는 비디오 처치예요. 유학생들과 주재원들, 곳에 사시는 분들이 교회가 없어요. 우리 스웨덴 은혜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제 이 설교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지금 스웨덴 은혜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오신 유학생들이나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거쳐갔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것이 무려 27년, 28년 동안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유럽까지 갔기 때문에 그날 집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이 직항이 그 도시까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선교하면서 있었던 얘기도 하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은 너무 멋지게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충성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되시는 우리 이광섭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세 자녀들과 함께 어제 우리 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요, 뭐 어떤 큰 일을 했느냐 뭐 했냐 그거보다도 서로 보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늘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또 배우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엄마 내가 잘못했던 거 용서해줘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이 그냥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고 이어지면 안 돼요. 우리 가족에서부터 다 모든 거 풀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같은 은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 불편한 것을 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이제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는 이제 공항으로 가고 이제 선교사님 천국으로 가고 그러면서 바이바이 기도해주고 딱 떠났는데, 진짜 딱 계단을 내려오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임종예배가 천국 환송예배로 연결된, 얼마나 그 타이밍이 너무너무 절묘. 참 어떤 면에서 그 환한 얼굴로 평안하게 다 천국에 간 우리 선교사님을 보고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 다빈치, 그 역사상 정말 아주 위대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품을 그리기 전에 그 동료 화가랑 대판 싸웠답니다. 그래서 그 싸운 그 화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시면은 열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대판 싸운 그 아주 미운 그 동료 그 화가의 얼굴을 거기다가 그려놓은.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벌써 자기는 알죠.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동료 화가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풀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거죠.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많고 그렇게 힘든 일이 생겨지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꽉 막혀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심각하게 깊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게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나에게 정말 꽉 막혀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혹시라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 푸셔야 돼. 다 푸셔야 돼요. 세 번째는 다윗은 공의를 행하면서도 긍휼함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일곱 이 사울의 이 자손들이 예, 목 매달려 그 죽임을 당한 가운데 리스바라고 하는 이 사울의 첩이 있어요. 그 두 아들도 역시 목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리스바는 그 목 매달려 있는 두 아들 곁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빛이 장렬하고 밤에는 그 사막의 추위가 엄청나게 추운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자식 사랑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사실은 그 자식이 잘못한 죄도 없는데 목 매달려 있는 그 자식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낮에는 새들이 그 시체를 향해서 올 때 쫓고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이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여인이 참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무려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기간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뼈, 그 다음에 요나단의 뼈, 이 뼈를 가져오도록 해서 이 일곱 이 사람들의 이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국장을 치러줘요. 그러므로 정말 그 긍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이 다윗의 이 긍휼히 여기는 공의를 베풀면서도 긍휼함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남의 어려움을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이 긍휼한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로 죄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처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죄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는 긍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긍휼하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긍휼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뉴욕의 유명한 시장이었던 라과디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시면 라과디아 에어포트가 있죠. 이분이 원래 판사였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과디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감님은 왜 빵을 훔쳤습니까? 저는 돈이 없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빵을 훔쳤습니다. 빵을 훔친 것은 10불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10불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이 10불을 주면서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렇게 굶주려서 거리를 헤맬 때 나는 편안하게 실컷 좋은 음식을 먹은 그 벌금으로 배불리 먹은 벌금입니다. 이게 10불입니다. 그러면서 중절모를 벗어서 그 재판장의 서기한테 주면서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처럼 이리 배고파서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빵을 훔칠 만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배불리 먹은 그런 벌금을 똑같이 낼 사람 여기다 넣으시오. 그러면서 돈을 걷었더니 47불이 거쳐져서 그 노인한테 주면서 이제 가라고 그러니 그 노인이 47불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는 그 극렬한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극렬한 마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사는 공의만 있으면은 너무 삭막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그래서 내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삭막한 거예요. 공의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주님처럼 긍휼이 우리를 여기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긍휼을 베풀 때 많은 영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면에서는 나의 삶에 꽉 막힌 문제, 도무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꽉 막힌 문제가 확 풀려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